반갑습니다. 616번 계속해서 연삼이네. 조금 지루해. 짜증나. 짜증날 때 뭐야? 짜장면이야?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 그때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값을 구하래. 어머나 세상에, 곡셈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이놈은 그렇지?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렇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거는 고1일 거,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양변 제곱해야 되죠. 왜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소중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양변에 제곱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 되지. 근데 이 값이 1이잖아.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어. 우리는 이게 정보에 숨어 있는 거야. 끝났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곱하기 지금 이 값이 얼마니? 소중한 정보 1이죠. 오케이. 1이잖아. 1 빼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 8분의 3.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8분의 8, 8분의 11이 되겠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 16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소중히 알고 있으니까 양변 제곱에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의 식을, 그냥 값을 구해놓고 때려 바꾸면 되죠. 이 식은 언제 배웠어? 고1일 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공식 한번 추억을 더듬어봐. 예. Yeah.